오늘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2시 40분. 또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입이 심심해서 바나나 먹으려고요. 지금 딱 맛있게 익어가지고 여기 파볼게요. 제가 예전에 컵누들 순두부찌개랑 컵누들 투움바 파스타에서 후기도 진짜 많이 받고 오뚜기에서도 인정해주실 만큼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한 그 속세의 부대찌개랑 똑같진 않고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커서 면 빼고 선까지 물 부어주면 되는데 300ml 나왔어요. 요거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후추를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컵누들이 다 좋은데 단백질 없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근데 여기 소시지랑 두부 넣어가지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고 포만감도 높아가지고 한 끼 식사로 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이따가 나가야 되는데 언니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먹을 거라, 그리고 저번에 샀던 이 김밥 키트로 도시락 만들 거예요. 김밥싸기 끝! 오늘은 이거 닭가슴살 핫도그 요거 먹고 나갈 거예요. 요런 냉동 핫도그 그냥 F에 구우면 나중에 먹을 때 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차가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운 후에 F를 구워요. 일단 전자레인지 데워올게요. 핫도그 얼른 먹고 이제 나갈 건데 지금 시간은 11시 59. 오늘 환전한 돈도 찾아야 되고 내일도 예약해가지고 급해요. 참고로 제가 맨날 먹는 이 단백질 쉐이크는 프로티형 곡물맛 쉐이크인데 우유에 타먹을 때 진짜 맛있고 이렇게 물에 타먹으면 살짝 아쉽다? 그런 맛입니다. 와 진짜 덥다. 지금 1시 56분이고 이제 은행 갔다가 내일까지 받으러 갈 거예요.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반팔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 네일 다 했어요. 지금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잖아. 아까 도시락 싸고 도시락을 두고 와가지고 언니 집에 있는 요거 닭가슴살 곤약죽 데워 먹으려고요. 밥은 어차피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니까 이거 먹으려고요. 양이 너무 적어. 오늘의 저녁은 요거 닭가슴살 곤약죽이랑 김치 먹을 건데 양이 너무 적어서 요거 언니가 그 점심에 먹고 남은 탕수육인데 6조각 데워왔습니다. 프레이크 느낌일 줄 알았어. 뭐야?
5시 55분. 오늘 주말이라 페페어 갔다가 바풀이랑 애견 카페 갔다 왔어요. 아, 아까 그리고 어제 못 먹은 도시락은 오늘 아침에 먹었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얘는 요 저번에 샀던 두부 어묵이랑 묵떡 넣어서 만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사온 원두로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실 거예요.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귀찮아요. 오늘은 저녁 먹기 전에 바풀이 산책을 하고 오려고요. 제가 내일 여행을 가서 또 산책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오늘 여행 가기 전에 산책을 시키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콤테사라고 이게? 갔다 내려와.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